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이제 정원수를 전지할 때가 됐습니다. 소나무도 지금 새 잎이 거의 다 올라왔고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반송인데요.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새순들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전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끔하게 이발하듯이 싹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도 지금 세 가지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세 가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전지를 깨끗이 해서 정원수 모습을 좀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지할 나무들이 꽤 되는데요. 반송, 그 다음에 큰 소나무죠. 이 큰 소나무도 지금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반송도 지금 전지하기 전에 모습들입니다. 전지하기 전에 모습들, 반송하고 주목들. 새로 나온 가지를 자른다 생각하면 돼요. 기계로 쫙 자르고 나중에 손가위로다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전지하기 전에 모습이고요. 전지한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도 지금 주목이 있습니다. 가지를 자를 때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요. 고르게 자를 때는 기계를 쓰면 간편하고 고르게 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 가지를 자를 때, 그 다음에 잡목이나 이런 것을 쳐낼 때, 그 다음에 또 전지가위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땐 또 톱을 써야 되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쓰려고 임대를 좀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찼습니다. 빼곡히 잘 찼는데 안쪽으로는 지금 많은 가지들이 이렇게 죽은 잎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간 가지나 중복된 가지들, 그런 것을 잘라냅니다. 자, 네, 이런 죽은 가지들 있죠? 죽은 가지들, 그 다음에 중복된 가지들. 바람이 어느 정도 통해야 차실 수 있거든요. 중복된 가지들, 안으로 향하고 있는 가지들을 다 잘라줍니다. 자,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자, 여기도 보면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가지가 있죠. 아, 엄청 많다. 가지가 엄청 많지. 무슨 중복된 가지들이나 이런 것 다 잘라내줘야 됩니다. 그럼 매년 이걸 해야 되는 작업인가요? 네, 매년 해야 돼. 아유, 부지런해야 되겠다. 네, 정원수 바꾸는 게 만만치 않아. 이제 송화가루가 날리고 소나무는 1년에 딱 한 마디씩 크기 때문에 그 마디
가 다 자라고 나면 잘라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와, 엄청 많다. 자, 이쪽에 이제 한쪽에 잘랐고요. 반대쪽에 가서도 또 잘라줘야 되겠죠? 나무가 좀 더 크면 안을 좀 보여주기가 좋은데 안쪽으로 뻗은 가지를 중심으로 자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안쪽으로 안 뻗었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으로 처진 가지, 예, 처진 가지도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세력이 약한 가지도 잘라줍니다. 세력이 약해진 가지들. 엄청 깔끔해졌다. 지금 안에 가지를 이만큼 잘라냈는데 티도 안 나죠 이제. 자, 지금 이 앞에는 전지한 나무고요. 저 뒤쪽은 지금 전지 안 한 나무죠.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이거 안쪽으로 뻗은 가지 꺼내주지 않으면 약한 거, 죽은 거, 밑, 요, 여기 전체적으로, 요 가지를 보면 지금 다 위쪽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쪽으로 처진 것들 있죠. 예. 걔들은, 예, 얘들은 이제 힘을 잘 못 쓰니까, 예, 이런 것들을 잘라줍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힘을 못 쓰겠죠. 약한 거, 가는 거, 밑으로 처진 거, 예. 자, 뽑아보면, 예, 이래요. 거의 뭐, 이제, 잎이 이렇게 죽어간단 말이죠. 약한 것들은. 쳐주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 정도만 살아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솎아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죠. 가지들이. 잔디 말라준 것처럼. 예.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자. 자, 이건 큰 소나무인데요. 큰 소나무는 1년에 요만큼 자랍니다. 딱. 물론 이제 그 봄에 날씨가 좋고 자라는 환경이 좋으면 이게 길어지겠죠. 굵고 길어지고 그 다음에 좋지 않으면 이게 짧아질 겁니다. 1년 동안 딱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 나뭇가지를 어떻게 키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얘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나무 이제 이쪽으로 크게 되겠죠. 아니면 아 나는 이쪽 방향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얘 이걸 다 잘라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저 같은 경우는 자르는데요. 가장 세력이 큰 거. 정원수는 너무 키가 크면은 좀 어울리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키 큰 소나무들을 처음부터 기를 때는 키가 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원에 맞는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살려놓고 나머지를 자릅니다. 이렇게 네, 자르고요. 네, 지난해 자른 가지 모습입니다. 지난해 다섯 개가 나왔는데 가운데 거 잘라주고 양쪽 두 개만 살려놓은 거죠. 이렇게. 자, 올해도. 근데 이제 이쪽으로 중복이 되니까 올해는 예, 이쪽까지는 예, 잘라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또 내년에도 또 상황 보고 또 같은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두 가지나 한 가지를 길러야 되는데 이쪽 가지는 가면 중복이 될 것 같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예, 이럴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전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요게 바로 전지한 모습이죠. 두 개를 남겨놓고 예, 가운데 걸 모두 자른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해는 이제 이게 중복까지니까 올해는 예, 이걸 자르고요. 자르고 얘도 예, 양쪽으로 뻗는 가지 두 개만 두고 예, 잘라줍니다. 이렇게. 예. 저렇게 자르면은 옆으로 풍성해지겠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가 쭉쭉 크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예, 막아주고 정원수 크기에 맞게끔 지금 크기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중복되는 가지는 잘, 얘하고 얘는 지금 X로 이렇게 중복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얘 둘 다를 자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이쪽 가지를 자르고요. 예, 이것도 두 가지만. 너무 이쪽으로 가니까 이럴 때는 예, 이 정도로 잘라주고 얘는 중간 잘라주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로 처진 가지 잘라주고 이 아래에 이 밑에 서감이 있는데요. 이 서감에 빛이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감을 키우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맞춰줍니다. 자, 이제 일단락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 온 순을 싹 잘라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뭐 죽은 가지나 아니면은 너무 밀집된 곳 이런 것들을 예, 해결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제 털어주기죠. 예, 예, 털어서 이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좀 빼주고 그 다음에 안에 꽉 차 있던 솔잎가지들도 예, 이 정도면 건강한 겁니다. 예, 괜찮은 거예요. 예, 건강하게 꽉 찼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죽은 솔잎들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안쪽으로 그런 거는 얼른 예, 털어주기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도 괜찮고요. 예, 여기도 괜찮습니다. 예,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새로 나온 가지죠. 이만큼이 새로 나온 가지인데 자, 1년에 한 뼘씩씩 큽니다. 근데 이걸 잘라주지 않으면 10년이면 한 뼘이 10뼘 아니겠습니까? 금방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 15년 된 반송인데요. 자, 이 15년 정도 된 반송인데요. 뭐 잘라주지 않았다면 이거보다 한 1.5배는 더 커 있을 겁니다. 자, 반송 전지는 이렇게 둥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항상 봐서 가지가 중복된 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뻗은 가지들 위주로 가지를 쳐주기를 합니다. 자, 이 자른 솔잎들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블루베리 밭에 넣어서 처리를 합니다. 자, 이 블루베리 밭에 넣어주면 블루베리 밭은 산성 토양에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산성 토양에서 자라니까 이 침엽수 소나무 이파리는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분 증발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삭아서 거름 역할도 또 하죠. 그래서 전지하고 남은 가지는 네, 충분히 이렇게 재활용해서 네, 넣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가뭄이 심하니까 당장은 수분을 억제해 주는데 수분 증발을 억제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얘가 삭아서 이제 거름도 되고 그 다음 잡초 올라오는 것도 좀 막아주는 역할도 좀 합니다. 수분 증발, 잡초 억제, 한 해가 지나면 네, 거름 역할까지 일석삼조네요, 그죠?